서울 안암교당에서는 인재 양성을 위한 나눔 바자회가 개최됐습니다. 마음 공부 학사를 마련해 청년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지역사회의 꿈이 즐겁게 어우러진 자리였습니다. 안암교당 송종원 교도가 제작한 영상입니다. 이뻐요, 이뻐요. 이 사이즈는 맞아요. 안암교당 학사가 빨리 이렇게 이루어져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곳 학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염원합니다. 네, 날씨도 너무 좋고 되게 다양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교화되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하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요. 바자회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펜싱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이모가 이거 그려줬다요. 필요한 거 많이 사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맛있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가 그 원불교인으로서 뿌듯하고 먹을거리도 너무 많고 볼거리도 많아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물건이 너무 싸서 좋아요. 그리고 순대가 너무 맛있어요. 물건이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요. 뭐 이거저거 잘 많이 파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점이 좀 부럽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또 의미도 또 좋고요. 안암교당 홍보도 되고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상품들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고시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면 고시를 하셔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경품 응모를 부모님 잠깐 나와주세요. 한의원의 경호권을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 비교해보겠다라는 11만원에 납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좋은 데 쓰신 데니까는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이 바자회는 1년에 한두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다운. 여러 가지 사고 행사도 하니까 재미있고 신나요. 착함만 가지게 하시니.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겼는가 이렇게 재밌게 마무리를 잘해서 좋아요. 각자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아주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날씨 속에서 성공적으로 바자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알찬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